지방자치단체 회계를 담당하는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30년 만에 제1금고를 변경했는데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광주 광산구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광산구 제1금고 선정 절차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 구성과 배점 기준이 불공정하다 보니 지역 농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농협이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이 우리 광산구에 끼쳤던 공익적인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본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금고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계약 체결 이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금고 선정 절차는 정부 지침에 따랐다며 심의 결과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 항목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은행을 밀어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광주 남구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엎치락뒤치락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금고직이 쟁탈전에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뛰어들면서 지자체 1, 2금고를 양분했던 지역은행과 농협도 벼랑 끝 경쟁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금고 선정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없애고 거액의 출연금에 휘둘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